오늘은 한번 롯데리아 클래식 치즈버거가 어떤가 맛 좀 보러 왔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봐서 되게 떨려요. 저 이거 처음 먹어요, 진짜. 빵 자체는 다른 빵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쫄깃쫄깃해요.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안에는 생양파랑 피클이랑 멜팅치즈랑 되게 안에 패티가 일단 두꺼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햄버거들은 주로 소스로 맛을 되게 내요. 이거는 소스가 아니라 이거 패티 자체로 그냥 승부를 하네요. 확실히 맛있다. 저희가 사전에 조율된 게 저 일부러 맛있다고는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후드티 컨셉 치즈버거인가요? 여기 지금 USA라고 써 있잖아요. 이 USA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롯데리아. 그래서 오늘은 이티를 입고 왔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게 단품은 3,900원이고 세트는 5,800원이거든요. 롯데리아 콜라보 벤츠 갖고, 와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롯데리아.